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능동수동 문제풀이에 대해서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요, 바로 보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 보면 따라가시면 거기에 이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로 수업하는 강의에서 충분히 다루는 내용들이니까 혹시 수업 시간을 끝나고서 또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요 강의 이용해서 잘 들어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능동수동은 어느 시험이 됐건 영어에서 무조건 나오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능수동의 원칙, 능동에는 목적어나 보어, 수동에는 전치사고 잘 기억하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단, 자동사는 수동태가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 그것까지 잘 기억하시고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 문제를 풀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When my little feet 나와 있는 내 작은 다리가 나와 있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것으로 처음에 보면 my little feet 내 작은 다리라는 것과 carry 실어 나르다 라는 동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지만 뒤에 me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으므로 능동 구조, 그래서 were carried는 되지 않고 첫 번째 carried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내 작은 다리들이 나를 저 어디 어느 쪽으로 가는 계단으로 나를 실어 올렸다, 나를 데리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능동의 carried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는 대절로 출발하는 녀석으로 요만큼이 관계대명사일 텐데요. 관계대명사에 보면 were demanded 그러면 요구되어졌다, were demanded 그러면 요구했다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있는 things랑 생각하지 마시고요, 뒤에 있는 my time이라는 녀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demand라는 동사가 무슨 뜻? 요구하다니까 무엇을 요구할지 궁금하겠죠? 그러면 my time을 요구했다라고 봐서 능동구조 목적어가 있으니까 demanded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시간을 요구하는 많은 것들이 존재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빴다 이런 맥락인 것이죠. 3번에는 am, have 나왔는데요,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frequently 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동사와 PP가 붙으면 수동태, 반면 have plus PP는 능동이 되는데 뒤에 people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살아있죠. 그러면 능동이니까 당연히 have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have PP도 수동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능동형이고요. 이거를 수동으로 바꾼 형태는 have been PP. 그래서 수동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PP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동사까지도 나와야 된다는 점, 요거 반드시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 다시 이제 4번으로 연결해서 볼게요. 4번은 by 전치사가 나왔네요. 보면 feeling이란 동사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by이기 때문에 수동의 overwhelmed입니다. overwhelm 같은 단어는 이렇게 H 발음 혹은 L 발음 같은 게 잘 안 나는 게 특징이죠. overwhelmed입니다. 5번 문장은 So at the end of my first day, I felt quite depressed입니다. feel이란 동사하고요, I에다 밑줄을 딱 치면 내가 느꼈는데 무엇을 느꼈냐면 depressing을 느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depressed라는 단어는 무슨 느낌? 그렇죠, 감정 표현이죠. 감정 표현을 할 때 주어가 누구? 감정을 느끼는 주체라면 수동, 하지만 감정을 만드는 원인이었다면 능동이 되는 것이죠. 보면 나의 첫 번째 날 마지막, 학교나 직장의 마지막 날에 나는 뭘 느꼈냐면 depressed 되어지는 걸 느끼겠죠. depressing이 되면 내가 다른 누군가를 마구 낙담시키는 걸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depressed, ed가 붙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게 맞겠습니다. 게다가 depressing이 되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능동은 목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by 같은 게 생략되어 있는 수동의 depressed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6번은 get used to가 나와 있는데요, 뭐뭐 하는데 익숙해다 라는 표현에 be used 다음에 ing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그 익숙하다 할 때 이 비동사가 get이란 동사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get used to ing가 되면 능동이니까 teaching이 되면 내가 가르치는 거고 being
taught가 되면 가르쳐 지는 거니까 배운다라고 의역할 수 있죠. 그래서 가르치거나 배운다의 뜻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는 나는 이 두 소녀들, 즉 뒤에 있는 목적어를 가르치는 데 익숙해졌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답은 앞에 있는 teaching 예를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7번 문장은요.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앞에 콤마에 집중입니다. As you mature into adulthood, 네가 어른으로 성숙해감에 따라서 콤마 나오고 있어. 콤마 나왔네요. 그러면 이만큼 콤마 되어 있는 녀석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바로 분사구문인 거죠. 그럼 분사구문의 특징은 능동은 ing, 수동은 id죠. 거기다가 주어를 찾으면 앞에 있는 you, 당신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뭐하게 될까요? 받아들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accepting 이 녀석을 정답으로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분사구문으로 8번도 나왔는데요. All those things 다음에는 considered를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All those things considered,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라는 표현이 된다는 점. 두 번째는 things라는 녀석이 간주되어지겠죠. 고려되어지겠죠. things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능동이라면. 그래서 수동에 considered가 되는 거죠. 아 선생님, 전치사가 없잖아요. 수동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은 뭐냐면 by 전치사구는 빈번하게 생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onsidered 앞에 있는 것을 골라보셔야 되겠습니다. 9번은 done. 왜냐하면 전치사구 때문에. 해석해보면 태어났다는 것은 나에게 되어진 무언가다. 그러니까 태어났다는 건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나한테 발생한 일이다. 이런 맥락으로 done to me 전치사구를 포함해서 PP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10번 문장은 gas station, 즉 주유소 내용인데요. 모터리스트, 즉 운전하는 사람은 가스 스테이션에 주유소에 차를 대는데요. 거기 gas station은 attendant가 글래스 안에 enclosed 되어지는 게 맞죠. enclosed는 감싸는 건데 앞에 있는 attendant가 감싸는 게 아니라 감싸져서, 한마디로 추우니까 유리 부스 같은 데 있다가 기름 들어오면 어서오세요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nclose는 동사로 감싸다인데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지만 능동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in a glass, 유리 안에 감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is enclosed가 맞겠습니다. 11번은 selling. 두 가지 다 ing이기 때문에 by 전치사의 목적으로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뒤에 prepackaged goods이라고 하는 미리 포장된 물건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나왔으니까 selling을 정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11번까지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편에 또 이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